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고구마 줄기고요. 씻어 왔는데요. 냉면 그릇에 한 그릇 정도 되는 양이고요. 여기에는 손질된 멸치가 있으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한 줌이에요. 다진 마늘 한 스푼만 있으면 되고요. 먼저 멸치를 볶아야 되는데요. 식용유를 한 스푼, 이렇게 두 스푼 넣겠습니다. 멸치의 고소한 맛이 날 때까지 좀 바싹 볶아주겠습니다.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볶을게요. 멸치 바닥 부분이 조금 자글자글 끓거든요. 그러면 끓으면 또 다시 이렇게 멸치부터 바싹 볶은 다음에요. 다진 마늘 이렇게 반 스푼, 불을 조금 낮춰서 하겠습니다. 약불로 하겠습니다. 이제 길이는요 한 5cm 정도, 드시기 좋은 길이도 잘라서 하시면 돼요. 양념을 하겠습니다. 여기다 올리고당이나 물엿을요 먼저 넣을게요. 조금 약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3스푼 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진간장 넣겠습니다. 스푼으로 이제 다시 스푼 넣고요. 숟가루를 넣을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세 스푼 넣을게요. 두 스푼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불을 아주 약하게 낮춰서 이제 이렇게 자글자글 끓이면 돼요. 그러면 고구마 줄기가 익거든요. 푹 졸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푹 졸여서 먹는 고구마 줄기 조림입니다. 다 됐습니다.